이순신 장군님 밥상에는 훈련 중에 먹었던 음식하고 승리 후에 먹었던 음식이 달라요. 어, 다르구나. 이거는 훈련 중에 드셨던 음식인데요. 와각탕이에요. 와각탕은 모시조개로만 끓인 탕인데요. 모시조개를 맹물에 삶아내서 만들어요. 이게 조개가 와각이구나. 왜 이름이 와각탕이냐고 하시면 모시조개를 씻을 때 소리가 와각와각 난다고 해서 그렇게 불렀다고 해요. 와, 조개의 그 깊은 맛이 다 나. 바다 맛이야, 바다 맛. 너무 맛있다. 와. 너무 맛있다.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이걸 얼만큼 끓이면 이렇게 시원하고 뽀얗지? 그 너무 진한 그 조개의 맞아. 이거 있죠? 과하지 않아, 맛이 다. 맞아. 간이 안 세요. 간이 안 세요. 그래서 너무 맛있네, 이거. 오빠, 이거 드셔보세요, 제첩국. 오빠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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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고추랑 같이 해서 먹으면 또 야, 제첩국 맛있다. 이건 딱 그 어른들이, 어른들이 되게 그리워하실 맛. 야, 근데 이게 먹으면 먹을수록 약간 땡기네. 아, 너무 고소하지 않아요? 난 너무 맛있는데? 저건 뭐지? 탕이야. 참게가리장이에요. 오! 네? 참게가리장. 맛있겠다. 이게 가리장이거든요. 참게에 갈아서, 통째로 갈아서 만든 가리장이에요. 나는 되게 약간 보양식 느낌. 그지, 약간 나도. 네, 보양식 느낌 나, 보양식. 고소하고 짭조름하면서 건강한 맛? 약간 그리고 진짜 약간 개맛이 나지, 개맛이. 로컬적인 맛인 것 같아. 어른들 입맛이라고 했는지는 알 것 같아. 와, 이게 너무 달짜다고? 참치야? 너무 예쁘다. 화돌박이, 당귀, 샤브샤브. 당귀가 지금 딱 좋은 제철이에요. 당귀하고 이제 쇠고기하고 같이 접목을 시키면은 양귀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이제 추위나 이런 거에 네, 대응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백목이 버섯도 약간 싱거운 맛이 있어서 지금 먹으면 딱 좋습니다. 좁아, 좁아. 좀만. 버섯. 좀만. 그 제 거예요. 왜 그러세요? 정말 쪽만 달라니까. 제 거라니까요. 아, 네 거였어. 제 거였어요. 미안하다. 맛있어요? 야, 맛있는데? 거기서? 난 그냥 요렇게 먹어볼게. 재석 오빠 찍어서 먹어볼게. 다 집어넣어 그냥. 아우, 국물 먹어봤어? 이 느낌이지? 야, 맛있네. 야, 차돌박이도 너무 부들부들하고 맛있다. 야. 색깔이 다르잖아, 색깔이. 나는 조금 고소했어. 맛 고소해. 어? 건강해지는 것 같아. 버섯, 버섯. 건강해지는 것 같아. 야, 이거 너무 맛있겠다. 진인데? 아니, 이거 딱 보면 알잖아. 야, 이거 딱 보면 모르겠냐? 내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일단 재석 오빠가 너무 좋아할 맛이라서. 네. 그래서 위험해, 지금. 이야. 이거 해장에 진짜 좋겠다. 아, 아, 이거. 고추기름. 아. 비주얼이. 맛있어요, 오빠? 아, 맛있어.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데?
진짜 내 스타일이야 이거. 아. 이거 내 스타일이야. 완전. 나 이거 특히. 와. 아 두꺼운 우동면이 아니네요. 저 언니 얇은 우동이에요. 아 진짜? 어. 와 여기는 이거 내 스타일이야. 나 이거 어떻게 해? 와 여기는 이 우동에는 라면에는 김치도 맛있지만 단무지를 먹어야 돼. 맛있다. 이건 하루 이틀 맛이 아니야. 이거 너무 맛있다. 계란도 너무 맛있고. 와 이거 미치는데? 이게 뭔 맛이지? 이거 너무 맛있어. 잘 섞여 있다. 순두부 찌개랑 우동 맛이랑 되게 잘 섞여 있어. 감칠국수 순두부 찌개 우동. 맞아. 섞인 맛이. 이거는 하루 이틀 맛이 아니야. 맛있어 보여. 이거는 편의점 그런 맛이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아 근데 별로 안 맵네요 이거. 안 매워. 아 근데 별로 안 맵네요 이거. 안 매워. 맥칼해. 맥칼. 고추기름 때문에 진짜 칼칼한 게 너무. 근데 시원해. 먹으면 먹을수록 약간 그 화한 맛이 있어요. 그죠? 맞아요. 슬라이스입니다. 와 이거 게살 수프인가요? 네. 와. 첫 번째 코스인 게살 수프입니다. 저희는 새우를 게살 다리살에 싸서 동그랗게 모양을 냈고요. 아스파라거스와 버섯, 라이스 페이퍼로 만든 꽃장식을 올렸습니다. 가운데 있는 게살을 푹 적셔서 그냥 드셔도 되고요. 게살을 풀어서 수프와 같이 드시면 됩니다. 아, 나 의심을 엄청 많이 했는데 이거 비주얼 보니까 또 아. 예쁘다. 이게 뭐야? 꿈이야. 예쁘다. 한 송이 꽃이 떨어져 있어요. 와, 금이에요? 안 가운데 있는 게살을 풀어서 이제 숯과 같이 드시면 됩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와, 국물 엄청 진해요. 시원하긴 정말 시원하다. 되게 봤을 때는 슴슴할 줄 알았는데 막 확 들어오는 게 찐해요. 너무 내 스타일이야. 맛있다. 슴슴할 줄 알았는데 막 확 들어오는 게 근데 진짜 맛있다. 맛있지? 응. 상인은 어때? 정말 이 사람은 밥 먹으러 왔네.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상이? 네. 상이 잘 먹는다니까. 설거지 했어요, 저기. 상이 씨 다 먹었어. 너무 따뜻하고 맛있고요. 너무 따뜻하고 맛있고요. 당연히 데워갖고 나왔는데 따뜻하지, 그러면 데워갖고 나왔는데.